둘 다 이제 발기를 시켜서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확연히 두께 차이가 좀 나요. 두께가 두껍다고 좋은 건 아닌데 더 두껍기 때문에 발기됐을 때 강직도가 조금 더 좋습니다. 좀 더 단단하고 강직도가 좀 좋아요. 안녕하세요. 프라우드피뉴과 구진모 원장입니다. 오늘은 환자들이 와가지고 이제 보형물을 상담 받았을 때 AMS 제품이 낫냐 아니면 콜로플러스 제품이 낫냐 해서 많이 고민을 합니다.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나쁘다 특히 정답은 없어요. 사람 성향과 성기 크기와 모양에 따라 좀 차이가 나는데 오늘은 이 두 가지 제품의 심층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AMS 700 CXR 제품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콜로플러스에 나온 타이탄 스탠드드 제품 두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. 두 가지 제품 다 저장고, 실린더, 펌프 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. 우선 저장고부터 비교해 드릴게요. AMS 제품 같은 경우는 구 모양이에요. 이 구 모양인 이유는 가장 많은 볼륨을 가장 작은 부피로 할 수 있게끔 구 모양을 만들어 놨어요. 부피가 큰 것보다는 작은 부피가 자극 증상이나 그걸 덜하기 때문에 최대한 볼륨을 작게 했습니다. 그 반면에 콜로플러스 제품 보시면 정면에 보시면 약간 클로바 모양이에요. 네이클로바 모양인데 클로바 모양의 단점은 부피 똑같은 65cc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볼륨을 차지해요. 그러나 이렇게 클로바 모양을 만든 이유는 발기가 됐을 때 저장고에 있는 생리식염수가 실린더로 가게 됩니다. 그러면 모양이 십자가 모양을 변해요. 보시면 이제 점점 십자가 모양으로 변합니다. 그리고 잘 보시면 알겠지만 이 모서리마다 좀 더 두꺼워요.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거를 이제 1년, 2년 썼을 땐 상관이 없지만 5년, 10년 썼을 때 요거 같은 경우 계속 같은 곳에 접히게 됩니다. 계속 같은 곳에 접히게 되면 이게 찢어지는 경우가 드물게 발생할 수 있어요. 콜로플라스트는 요걸 예방하기 위해서 여기 주름에 따라서 젖다 펴졌다 할 십자가 모양으로 만든 거예요. 그래서 내구성이 좀 더 콜로플라스트에 더 좋다고 평가를 받고 있어요. 다음에는 이제 펌프에 대해서 비교 분석해 드릴게요. 얼핏 딱 봐도 AMS 게 좀 더 큽니다. 콜로 거는 조금 더 작고요. 자, 우선 AMS 거 보시면 이렇게 흠이 다 잡혀 있어요. 이렇게 볼록볼록 엠보싱처럼 돼 있어요. 요거 있는 이유는 그냥 만졌을 때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. 근데 이게 몸 안에 들어갔을 때 생각보다 되게 미끄러집니다. 처음 하신 분들이 계속 미끄러져. 잘 못 잡아요. 그래서 이렇게 엠보싱을 해서 최대한 미끄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엠보싱을 해 놓은 거고요. 두 번째 여기 위에 있는 스위치를 보시면 가운데 볼록 튀어나온 게 스위치고요. 요 테두리에 나와 있는 건 약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. 지금 보면 잘 찾을 것 같지만 실제 몸 안에 들어오면 찾기 상당히 어려워요. 잘 못 찾습니다. 그래서 막 이런 식으로 누르게 되거든요. 처음 할 때는요. 그래서 요 테두리가 약간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는 거예요. 눌렀을 때 안쪽으로 스위치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끔 내비게이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콜로플라스트 제품 보시면 이거 똑같이 마찬가지로 엠보싱이 되어 있고 요건 약간 다른 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될 수 있게 두 가지로 펌프할 수 있게끔 설계를 해놨고요. 똑같습니다. 여기 튀어나와 있는 게 스위치예요. 뒷면에 내비게이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흠이 잡혀있고 살짝 파여있습니다. 그래서 좀 더 쉽게 있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어요. 그리고 펌프 위에 보시면 약간 좀 두껍게 튜빙이 되어 있어요. 요거는 꺾이지 말라고. 이게 생각보다 잘 꺾입니다. 꺾이면 펌프 오작동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또 보강 처리를 해드린 거고요. 선은 둘 다 똑같습니다. 여기 보시면 검은색 선이 보이는데 이 선은 튜빙이 접히지 말라고 어떤 상황에도 접히지 말라고 설계를 해놨고요. 이제 다음은 이제 실린더 비교해 드릴게요. 우선 AMS는 이게 두 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. 안에는 천이고 바깥에는 실리콘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만졌을 때 되게 부드러워요. 실제로 몸 안에 들어갔을 때 보형물 한 티가 잘 안 납니다. 만졌을 때 촉감도 되게 좋고요. 그리고 콜로플라스트보다 AMS 제품의 실린더의 가장 큰 장점은 발기가 안 됐을 때 되게 자연스럽다는 거예요. 이렇게 보시면 한쪽만 뺐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되어 있고요. 그의 끝이 조금 더 딱딱해요. 콜로플러스 것보다. 귀두 쪽이 좀 더 딱딱해진다는 것. 그리고 성기 크기마다 좀 보정할 수 있게끔 뒤에다가 리어 팁을 더 꽂아서 길이를 맞춰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다음에 이제 콜로플러스 거 실린더를 보게 되면 요거는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어요. 약간 마찰음이 좀 생깁니다. 약간 이질감이 좀 있어요. 항생제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. 가장 큰 장점은 이 튜빙과
실린더의 각도인데 이건 제로 디그리예요.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삽입이 됐을 때 고안의 불편함이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 각도를 잡아놓은 거고요. 그 대신 이제 홀로플라스트 실린더의 가장 큰 단점이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발기가 안 됐을 때 성기 각이 집니다. 이런 거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. 둘 다 이제 발기를 시켜서 보여드릴게요. 보시면 확연히 두께 차이가 좀 나요. 두께가 두껍다고 좋은 건 아닌데 더 두껍기 때문에 발기됐을 때 강직도가 홀로플라스틱이 조금 더 좋습니다. 좀 더 단단하고 강직도가 좀 좋아요. 반면에 AMS 거는 강직도는 홀로플라스틱과 비해 좀 덜하지만 되게 자연스럽습니다. 만졌을 때 촉감도 자연스럽고 발기됐을 때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점이 있다는 거고요. 두 개 제품 다 체크밸브 시스템이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발기됐다가 발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이제 물을 잡아주는 장치가 각각 제품마다 한 군데씩 있어요. 홀로플라스 같은 경우에는 저장고 밑에 붙어 있습니다. AMS 거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펌프에 달려 있어요. 큰 차이는 안 납니다.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제가 수술한 사람 경험을 보면 홀로플라스 거는 실린더 밑에 있기 때문에 간혹 생길 수 있는 불편한 점이 뭐냐면 자동 발기되는 경우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. 배에 힘을 주거나 그럼 이게 좀 약해지면서 이게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반면에 요는 체크밸브 시스템이 펌프에 있기 때문에 발기하다가 좀 죽는 경향이 간혹 생길 수가 있어요. 둘 다 드물긴 한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. 위치에 따라서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제품 다 되게 좋은 제품입니다. 그래서 한번 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.